시청자분들이 요청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미사일 전력부터 이를 막기 위한 방어체계까지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당국이 우리 국민들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을 제대로 속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대책도 없고 도저히 감당하기란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질러버렸습니다. 지난 9월 28일 한국이 공개한 영상이 전 세계에 속보로 전해지면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했던 고위력 미사일의 시험 발사 영상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9월 15일 공개된 영상에서 한국이 새롭게 개발한 신형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3톤으로 추정되는 괴물 미사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탄두 중량을 2톤으로 강화한 현무2 개량형이었음을 국내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세계 모든 언론 매체는 한국이 공개한 영상의 미사일이 현무4라고 추측했을 정도로 한국의 국방력 증강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당국은 우리 자국민조차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국이 거짓을 말했다며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는데요. 한국이 기존 미사일의 영상을 내보낸 이유가 고위력 미사일을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라 고위력 미사일의 충격적인 제형과 성능을 감추기 위함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무려 6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재래식 미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우리 군이 6톤 탄두의 고위력 미사일에 이어 탄두 중량 8톤의 초강력 미사일을 이미 개발 중이라는 것입니다. 6톤의 탄두도 이미 일반적인 미사일 탄두의 무게를 한참 초과한 것이지만 8톤급의 탄두는 그야말로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어마무시한 탄두 중량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탄두라면 모든 폭탄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미국의 모합을 압도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GBU-43B 공중폭발 대형폭탄, 줄여서 모합은 미합 중국 공군의 무기개발자 엘버트 리 와이모츠가 개발한 초대형폭탄으로 비핵재래식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폭탄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위력은 TNT 11톤 정도이며 폭발 반경은 최대 450m 정도로 핵폭탄을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폭탄이었지만 이를 시기한 러시아가 TNT 44톤급인 러시아제 ATVIP를 개발하면서 가장 강력한 폭탄의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폭탄을 폭탄의 아버지인 포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재래식 폭탄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모압을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폭탄의 탄두의 크기를 아무리 키우더라도 재래식 탄두는 재래식 탄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재래식 무기는 절대 핵무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어려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탄두 중량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만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대체 왜 그렇게 탄두의 크기를 키우는 데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탄두의 크기야말로 차후 핵무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비밀리에 가려졌던 대한민국 국군의 최강 탄도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9월 15일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날 공개된 무기들 전부를 상세히 설명드리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엄청난 무기들이 아주 많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개된 SLBM에 가려져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무기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고위력 미사일이 현무2 위에 고중량 탄도를 단 현무2 개량형이라 확신했습니다. 생김새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똑 닮은 현무2 위에서 그리 달라지지 않아 보였는데요. 그들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군이 공개한 영상은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현무2 위 개량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놀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애당초 현무4 미사일을 꽁꽁 숨겨두던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면 연막용이 개량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던 이들조차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무지막지한 탄도 중량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6톤 탄두는 탄두의 무게만 따지면 10발의 핵탄두를 탑재한 다탄두 미사일 MIRV보다 무겁습니다. 미국의 전략원자력 잠수함이 사용하는 SLBM, UGM-133 트라이던트 2 D5 SLBM을 예시로 하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은 최대 8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MIRV이며 3발 정도의 핵탄두를 실을 경우 13,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ICBM급 SLBM입니다. 미사일의 총 발사 중량은 58톤 정도이며 길이 13m, 직경은 2m인데요.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력원장과 영국의 뱅가드급 전력원장이 상호확증 파괴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미사일이 바로 이 미사일입니다. 자체 중량은 무려 60톤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이 미사일의 탄두부는 의외로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트라이던트 미사일에 탑재되는 핵탄두는 비교적 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W88 핵탄두인데요. 크기는 길이 1.75m, 직경 0.5m 정도에 불과하며 무게 역시 360kg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군의 주력 포탄인 155mm 포탄 한 발의 무게가 40kg이라는 것에 비하면 포탄 9발 무게 정도입니다. 그러나 위력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W88 탄두 한 발의 위력은 TNT 폭약 475kiloton과 맞먹습니다. 1kiloton은 1000톤을 뜻하므로 155mm 포탄 9발 무게를 가진 W88 탄두 한 발의 위력은 TNT 475,000톤과 같다는 말입니다. 탄두 중앙 하부에 설치된 축구공 모양의 내폭형 핵분열 핵폭탄이 탄두 상부의 원통형 핵융합 폭탄을 작동시키는 구조 덕에 이런 막대한 위력을 낼 수 있는데요. 이는 인류 최초의 핵폭탄인 리틀보이보다 37배나 강력한 엄청난 위력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엄청난 탄두 8발을 탑재한 트라이던트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3톤을 넘지 않습니다. 탄두 한 발의 무게가 고작 360kg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개한 고위력 미사일의 6톤 탄두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계 최강의 ICBM급 SLBM인 트라이던트 미사일의 추진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6톤 탄두를 탑재하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거리 3,000에서 5,500km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바꿔 말하면 탄두 중량이 6톤이나 되는 미사일을 300km나 날릴 수 있다는 것은 탄두 중량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낮춘다면 현무포 미사일은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이 정도면 미사일의 사거리 지침이 폐기된 지 4개월 만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즉 한국은 사거리 지침 이전부터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연구를 미리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 미사일을 고중량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충격적인 행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이 자그마치 8톤짜리 탄두를 장착한 채 3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쯤 되면 수백 킬로그램짜리 단일 탄두를 단다면 사실상 이 미사일은 ICBM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군 관계자들은 대체 한국에 숨겨져 있던 미사일 기술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7일 국방과 과학연구소가 7에서 8톤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성공을 앞두고 있다며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동안 우리 군 당국이 항상 개발 완료하고 국민들에게 깜짝 소식을 전했던 전적을 생각한다면 이미 사상 초유의 괴물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이 미사일의 개발 완료 시점은 어느 정도 과시화됐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군은 2020년대 중반 시험 발사를 마친 뒤 2030년대 초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주변국들은 정말 난리가 났는데요. 중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일본의 보수 정권이 언급했으며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한국의 미사일 발사 성공에 위협을 느꼈는지 자신들이 지난 10일에서 12일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사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미사일은 토마호크와 유사한 외형을 가졌으며 1500km의 사정거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이번 미사일은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저공비행하며 은폐성이 강하고 비교적 강한 방어체계 돌파 능력을 갖췄다며 북한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처럼 우리 주변국들은 한국이 지난 15일부터 진행한 새로운 무기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순항미사일은 주로 저고도에서 비행하며 방공진지를 회피할 수 있는 반면 탄도미사일은 높은 상공과 대기권 밖을 비행하기에 양자는 상호보완적이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군사강국들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병용이 타격의 성공률을 높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국들이 난리치고 있는 주인공인 한국의 괴물미사일 8톤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은 지난 7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하에 75톤급 고체 엔진의 시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라면 9월 16일에 과기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로 2024년에 대륙간 탄도탄으로 전환이 가능한 우주로켓 발사에 성공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변국들이 한국의 미사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탄도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 하나에서 여러 장점이 파생되어 나오게 됩니다. 자유낙하하는 속도가 단거리 미사일도 마하 4에서 7을 넘고 ICBM은 최소 마하 8을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의 대응 시간이 매우 제한됩니다. 때문에 수백 킬로미터 정도 거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수천 킬로미터급의 ICBM도 발사하고 나면 수십 분 안에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대응 가능 시간은 제한적인 데다 미리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도 그 속도 때문에 요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과거부터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폭탄으로 적을 공격하는 시도를 한 나라들은 여럿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톨보이와 그랜드슬램이라는 두 개의 초대형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댐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무게 2.7톤짜리 도약폭탄을 개발한 반스 윌리스가 설계한 이 폭탄은 말 그대로 무지막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형인 톨보이만 하더라도 그 크기는 엄청났는데요. 길이 6.4m, 직경 1m에 달했으며 내장된 폭약의 무게가 무려 2.5톤이었습니다. 보다 대형이던 그랜드슬램은 길이 7.7m, 직경 1.2m에 4.4톤의 폭약이 실린 총중량 10톤의 괴물폭탄이었습니다. 영국은 이 폭탄을 이용해 철도, 터널, 전함, 교량 같은 적의 주요 시설을 일격에 파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전면전이 사라지고 더 가벼우면서 위력은 수만 배나 강한 각종 핵폭탄이 등장하면서 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개발 시도 자체가 없어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는데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으로 게릴라 전쟁이 부각되고 핵무기를 분쟁에서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그 결과 데이지 커터라는 괴물 폭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데이지 커터는 폭탄 자체의 무게만 6.8톤에 달했으며 내장된 폭약은 무려 5.7톤이었는데요. 미국은 이 폭탄을 이용해 지뢰가 잔뜩 깔린 정글 한가운데에 헬기 착륙장을 건설했습니다. 한 방만 떨어뜨리면 폭탄의 엄청난 폭발력과 이어서 발생한 후폭풍에 지뢰는 물론 잡초까지 단박에 쓸려나가며 거대한 공터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이를 다시 한번 개량해 걸프전에서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군을 겁주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점은 오히려 이를 지켜보던 영국군 특수부대가 겁에 질렸다는 것입니다. 영국군 특수부대는 자국사령부에 미국놈들이 쿠웨이트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다며 기겁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만큼 데이지커터의 폭발이 엄청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공개한 고위력 미사일은 이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데이지커터의 총중량은 7톤이 약간 못 미칩니다. 게다가 착륙장 확보용으로 만들어졌기에 의도적으로 속도를 낮추도록 낙하산까지 사용했는데요. 당연히 위치 에너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고위력 미사일은 탄두 무게만 6톤 탄두를 탑재한 채로 수백 킬로미터 상공까지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추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떨어지는 속도는 엄청난데요.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의 낙하 속도는 극초음속 무기의 기준인 마하 5를 가뿐히 넘습니다. 최신식 폭약을 가득 담은 6톤 탄두가 극초음속으로 떨어지는 위력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냥 멍텅구리 폭탄인 데이지커터와는
감히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발표한 고위력 미사일은 실물의 발사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개발이 완료된 무기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알려진 탄도중량 8톤의 위력은 이보다 훨씬 강할 게 뻔한데요. 과거 한국은 2017년 한미미사일 지칭계정전까지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하고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탄도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원칙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 탄도중량은 2톤,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도중량은 1톤,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도중량은 500kg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탄도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도중량이 1톤에서 4톤으로, 사거리 800km 미사일은 500kg에서 2톤으로 각각 4배씩 탄도중량과 위력이 늘어난 미사일을 확보했는데요. 그 시발점이 현무포입니다. 현무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징후 시 중요 군사 목표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우리군의 핵심 무기로 개발되었습니다. 현무포는 2톤의 대형 관통탄두를 탑재했을 경우 탄도미사일이 마 10 이상으로 비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가 더해져 GB-57과 유사한 파괴력과 관통력을 자랑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4배나 높은 무게인 8톤의 탄두는 말 그대로 핵미사일에 준하는 파괴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요.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 4의 제곱은 16인데 여기에 더해 ICBM급 로켓 발사체로 지구 외기권 상공에서 진입했을 때 최대 마 30까지의 속도를 낸다고 하면 한국이 개발한 8톤 탄두의 미사일의 위력은 가히 상상이 안 될 정도의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현무포 2톤의 탄두가 10킬로톤의 전술 핵무기급이라고 평가받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단순 계산만으로 이보다 최소 4배 이상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자면 2015년 텐진항 폭발 사고에서 발생한 폭탄이 TNT 21톤 정도로 추산됩니다. 저장돼 있던 니트로셀룰로스가 폭발함에 발생한 이 사고로 무려 170명이 사망하고 8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파괴력은 2000년대 재래식 폭탄의 어머니라고 보이는 모아폭탄과 비교되는데요. 당시 중국의 텐진항 사고 시 발생한 파괴력이 모아폭탄 두 발이 동시에 폭발했을 때와 같은 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기를 한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으로 떨어지는 8톤짜리 탄두에 폭약을 가득 실었을 때 위력을 생각하면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활관 폭탄에 불과한 모압이나 포압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낼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장된 폭약의 양을 조금 줄이고 금속 비중을 높여 관통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지구 최강의 벙커버스터로 활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는 핵무기를 제외한다면 미국이 운용하는 GB-57입니다. GB-57은 길이 6m, 직경 1m 정도의 폭탄으로 총 중량이 약 14톤 정도인데요. 2.5톤의 고폭탄만을 내장하고 있으나 60m 지하까지 공격하거나 8m 두께의 강압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할 8톤급 미사일의 총 중량은 탄두를 포함할 경우 5에서 60톤에 달할 게 확실합니다. 탄도 무게와 사거리를 고려했을 때 미국의 트라이던트 2 SLBM이나 소련의 토폴렘 ICBM 같은 ICBM 미사일과 비슷한 규모여야 밝혀진 성능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사실일 경우 한국이 개발한 8톤급 괴물 미사일은 현재 미국의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보다 무려 4배 무겁고 수배 이상 빠르며 2배나 많은 폭약을 실을 수 있는 극강의 무기가 됩니다. 그 관통력은 감히 계산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만약 북한이 우리 국민을 공격하는 군사적 도발을 저지르고 지하로 숨어든다 할지라도 이 8톤급 괴물 미사일만 있다면 그들을 단숨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8톤급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토폴렘이나 트라이던트 같은 ICBM급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미사일의 적절한 추진체만 있다면 ICBM과 ICBM급 SLBM을 개발하는 것은 순식간에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추진체의 개발도 이미 상당히 진척됐습니다. 9월 16일 국방부와 과기부는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고체 우주발사체를 2024년까지 발사할 계획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에는 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는 2024년에서 2025년이면 한국은 핵탄두만 없는 대륙간 탄도탄의 시험발사 내지는
개발 성공을 이뤄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공개냈으나 베일에 가려진 고위력 미사일과 그 뒤에 숨겨져 있던 8톤급 괴물 미사일은 정말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무기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외의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이 수년 내에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우주선용 고체 로켓 개발에 성공하기만 해도 다행이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조차도 매우 긍정적인 해석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이번 깜짝쇼를 통해 그동안 숨겨둔 미사일 기술력은 그 긍정적인 해석조차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제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위협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이 대만 침공이라는 비상식적인 군사수단을 통해 불리해진 판세를 뒤집으려고 군사력을 급격히 강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국가도 한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이라도 허용하면 한국을 공격한 상대 역시 괴멸할 수 있는 무기를 한국이 보유한다면 핵전쟁이 한 이상 그 어떤 국가도 한국을 노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국제정치 용어로 포장하면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포의 균형을 상징하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는 단 한 발로 도시를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수백 발이 있다면 세계 주요 도시를 모두 파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수백, 수천 발씩 보유한 국가들끼리 핵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양쪽 다 확실하게 전멸하는 상호 확증 파괴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다 죽는다는 것인데요. 이래서야 전쟁으로 이득을 볼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싸우면 어차피 다 죽으니 암묵적으로 아예 싸우지 말자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공멸이라는 공포 덕에 오히려 전쟁이 억지되는 안정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런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핵탄두를 실어나를 현무포, 현무5 같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핵무기를 대신하기 위해 핵무기보다 훨씬 깊은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8톤 탄두의 괴물미사일 현무5나 합동화력함 같은 무기를 개발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합동화력함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경하 5,000톤, 만재 7,000톤 규모의 합동화력함을 건조할 것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합동화력함의 스펙은 최소 80발의 미사일과 각종 무장을 갖춘 미사일 군함인데요. 주목할 것은 무장의 구성입니다. 대다수 무장이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함대공 미사일과 적함을 격파할 함대함 미사일인 기존 군함과 달리 합동화력함은 탑재된 모든 미사일이 철저하게 지상타격만을 염두에 둔 함대지 미사일입니다. 그 외 무기는 시이즈나 경어뢰 같은 방어무기뿐인데요. 말 그대로 단 한 척만으로도 적성국의 주요 핵심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바다의 미사일 포대가 바로 이 합동화력함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배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군은 합동화력함이 주변국을 상대로 한국의 억지력을 크게 키워줄 게임 체인저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와 ICBM급은 아니더라도 북경이나 도쿄는 바로 닿을 수 있는 ILBM급 미사일은 언제든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는다면 주변국을 상대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핵미사일을 여럿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능력을 알고 있는 핵보유국들이 핵도미노 현상에 따른 핵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의 최후방국마저 한국의 핵보유를 철저히 반대하고 감시 중인 게 현실입니다. 핵도미노는 기술 발전에 따라 핵무기 개발이 쉬워지면서 중소국가들이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연달아 핵보유에 나서는 것을 핵도미노라고 하는데요. 만약 세계 패권 국가들이 한국의 핵 개발을 방치할 경우 중소국가의 독재자들과 대한민국의 옆나라인 일본 대만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핵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즉 언제 세상이 망할지 모르는 끔찍한 멸망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계 평화의 관점이고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강한 국방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핵무기입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핵을 가진 나라들이 자신들이 가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 개발을 막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매우 고깝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강력한 핵무력을 믿고 틈만 나면 대국 타령을 하며 한국을 겁박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주제에 간섭하면 핵공격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진상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일으켜 무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우리가 핵 개발을 할 능력과 의지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으로 대변되는 핵열강 중 하나 이상의 인정과 지원이 없다면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합동화력함입니다. 현재 개발이 논의 중인 합동화력함은 최대 80발의 해상형 현무포 미사일인 현무-1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일본의 수도 도쿄를 포함한 각종 군사시설을 확실히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 80발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를 잘 활용하면 핵무기만큼 강력한 한방은 아니더라도 상대 국가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은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척이 아니라 만약 두세 척의 합동화력함을 확보하게 되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발 이상의 고성능 탄도미사일로 적에게 아주 치명적인 시설이나 지역을 확실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샨셰댐이나 일본의 원전지대를 타격하면 상대를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일본이나 중국의 멸망에 준하는 피해를 입히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공격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핵무기에 준하는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동화력함이 방어가치 약해 장식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쓰지 않고 보유하더라도 즉 핵무기처럼 국가를 멸망시킬 공격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쟁을 억제하는 공포의 균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합동화력함이 있으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경제적인 군사 개입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침공을 당한 대만처럼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국가들의 합동화력함을 지원해 적을 맹타하면 인명 손실 없이 큰 공을 세우는 게 가능한데요. 예컨대 대만에 상륙한 지 불과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는 중공군에게 현무포 미사일이 80발이 떨어진다면 중국군의 보급망이나 지휘부 등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 중인 하이마스가 쏘는 GMLRS 로켓과 현무포를 비교하면 확실히 체감되는데요. 지난 1개월간 러시아군의 각종 시설 수백여 곳을 파괴한 GMLRS 로켓은 고폭탄두라 할지라도 탄두 중량이 100kg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무포에 실리는 탄두 중량은 무려 4톤입니다. 같은 고폭탄두라고 할 때 40배 더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속도는 더 빠릅니다. 따라서 단 한 발의 현무포는 최소 40발 이상의 GMLRS와 맞먹는 강력한 위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은 전장에서 급조된 임시지휘소나 탄약군은 단 한 방만으로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맞는 순간 그 부대는 전멸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도로는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고작 80발의 미사일 쏘는 군함으로는 전술적인 성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확실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전황을 뒤바꾸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추진 중인 합동화력함의 한척 건조비는 약 5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탑재 무장으로는 함대지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인 해룡이며 탄도미사일은 현무포-2가 있고 향후 현무5 단거리형 및 장거리형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받쳐줄 국산 수직발사대 KVLS-2 역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자한방공에 쓸 함대공 미사일 해군과 CZ-2가 있습니다. 또 155mm 함포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포신을 만드는 현대위아에서 생산할 수 있으며 KTZ-1과 KTZ-2까지 쏠 수 있는 현무2의 개발까지 한창입니다. 정리하자면 합동화력함의 모든 체계를 국산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무포와 KTZ 시리즈 미사일이 상당히 위력적인데요. 이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에이테캠스보다 위력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에이테캠스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 중인 광대형 무기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로 에이테캠스를 발사해 러시아군의 탄약고와 보급로를 차단해 불리했던 전황을 단숨에 반전시켰을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이마스의 투입 전과 투입 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미사일보다 더 뛰어난 미사일을 이미 수백 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합동화력함에 필요한 모든 기술은 이미 국산 기술로 확보가 가능하고 그 기술마저도 세계 최정상급 기술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주변국의 도발을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당장 핵을 사용할 수 없는 한국이 주변국의 강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무기체계가 바로 이 합동화력함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현재 일반 대중들에게 신의 지팡이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이러한데요. 먼저 화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불발탄 위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신의 지팡이는 발사후 목표물 도달까지 15분이면 충분하고 현재 기술로는 요격은 고사하고 발사 탐지 자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한 내용처럼 전술핵 미사일급의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처음 고안해낸 미국은 이 매력적인 신개념 군사 무기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의 지팡이 발사 후 발사 위성의 자세 제어 문제와 텅스텀 막대의 자유낙하 운동을 이용해 적에게 피해를 주는 단순한 원리인 만큼 정확히 어디로 떨어질지에 대한 변수 제어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의 지팡이가 지구로 자유낙하를 통해 가속도를 얻지만 처음 신의 지팡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모체가 되는 위성에서 화약이나 전기적 작용을 통한 충격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의 지팡이를 발사한 위성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되는데요. 즉 발사체인 텅스텀 막대기를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이 어떠한 폭발력으로 지구로 쏘아버린다면 그 폭발된 힘만큼 위성의 궤도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구적 궤도에 위치한 위성은 1초에 수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좌표가 틀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적을 무력화해야 할 무기가 오히려 아군에게 겨누어지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 무기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신뢰성 확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단점은 또 있습니다. 아무리 신의 지팡이가 강력한 무기라 하더라도 신의 지팡이를 탑재한 위성을 적이 공격한다면 사실상 이 무기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계 최강의 군사기술력을 보유한 미국도 지구적 궤도에 있는 자국의 위성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공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요격체계를 구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전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신의 지팡이에 쏘아올리는 텅스텐 막대기를 보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의 지팡이에 들어가는 텅스텐은 약 10톤 정도의 무게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주로 쏘아올리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을 들여 우주로 보내야 하는데요.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상을 불허하는 개발비와 유지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누리호가 1.3톤의 위성 모사체와 성능 검증 위성을 쏘아올리는 비용이 약 2조 원이 들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10톤의 세막대기 여러 개를 우주로 보내는 비용이 못해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든다고 가정하면 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즉 현실성을 따졌을 때 신의 지팡이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신의 지팡이를 만들 돈으로 다른 공격 무기나 미사일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낫다고 미국도 판단해 관련 사업 모두를 취소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나라들이 극비리의 신의 지팡이급의 위성을 기획했지만 중간에 모두 관련 사업을 폐기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국내에서는 신의 지팡이가 마치 절대무적의 무기인 양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신의 지팡이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변수 중 하나인 발사 위성의 자세 제어에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미국도 포기한 무기에 한국이 개발한 기술로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는 비밀병기라는 황당한 칼럼이 게재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칼럼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연구진들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대규모 예산과 수천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어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약 250명의 개발 인력들과 소수의 관련 기업들이 투입돼 성과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이 좋은 연구 결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고 한국인 특유의 믿기지 않는 저력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 근거로 내놓은 것이 최근 누리호 발사로 궤도 안착에 성공한 성능 검증 위성이 보낸 영상을 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초를 시도해 성공에까지 이르는 우주기술이 담겨있는데 이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해 선진국에서도 시도를 포기한 기술이지만 한국이 당당히 성공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전부터 큐브 위성의 다른 국가의 로켓을 빌려 여러 차례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외 발사체를 이용한 과거 4차례 큐브 위성 발사에서도 양방향 교신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었는데요. 현재 공개된 큐브 위성도 완벽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빠르게 회전되어 교신이 어렵지만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2회 교신에도 성공했고 현재 큐브 위성의 배터리와 전압이 정상 상태를 보여 앞으로 자세 안정화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에 사출된 큐브 위성이 정상 작동하게 된다면 한국은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부분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능 검증 위성에서 큐브 위성을 사출한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성에서 물체가 떨어져 나가면 반동 때문에 위성이 크게 흔들리고 무게중심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출 뒤 위성의 자세를 안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성능 검증 위성은 이번에 큐브 위성을 사출할 때 가장 반동이 적은 스프링 장치를 이용해 사출했는데요. 덕분에 최소한의 반동만 받아 성능 검증 위성은 자세 제어에 성공했으며 이번 기술을 응용하면 위성 여러 기를 각각 원하는 시간과 궤도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누리호 발사로 국내 큐브 위성 개발과 활용에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방부는 2월 23일 시험에 성공한 LSM과 LAMD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이런 신형 무기는 보안을 이유로 시험에 성공해도 보안성 검토가 끝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시험에 성공한 지 불과 5일 만에 영상을 공개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이런 결정을 두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개발 현황 빠르게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불안해진 국내 여론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도 엄청난 양의 러시아군 로켓 공격이 감행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온갖 장비를 되는 대로 전부 투입해 방공망 파괴를 시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다련장 로켓, 포병을 이용한 무차별 폭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 중인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S-300을 비롯한 요격체계를 이용해 러시아의 항공기가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단거리 방공망의 중요성인데요. 러시아군의 공격을 분석해보면 이스칸데르와 같은 탄도미사일을 제외하면 우크라이나군의 실질적인 위협을 준 것은 바로 포병전력입니다. 러시아군은 TOS-1 부라티노, BM-21, BM-27과 같은 다련장 무기를 투입해서 공격 중인데요. 이런 다련장 무기 체계는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매우 위협적입니다. 다련장의 위력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천무가 있습니다. 흔히 천무를 설명할 때 축구장 3개 넓이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러시아군의 다련장도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막대한 지역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단거리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과 북한이 가진 미사일 전력이 엄청나서 전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장사정포를 이용한 협박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을 쓰며 서울을 직접 타격하겠다는 막말을 자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점차 노선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미사일과 방사포 전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따라 방사포 전력을 점차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300mm 방사포를 시작으로 현재에는 KN-25로 불리는 최대 600mm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를 제작해서 한반도를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는데요. 높아져가는 미사일과 방사포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수호하기 위해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아래에 있는 CRM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방사포 전력을 방어할 계획인데요. CRM은 카운터 로켓, 아틸러리, 밴드 모타르의 약자입니다. 뜻을 직역하자면 로켓 견인포나 자주포 같은 일반적인 포병, 고병이 운영하는 박격포까지 작지만 위력적인 모든 종류의 포격에 대응하는 무기라는 뜻입니다. 기관포, 대구경 대공포, 레이저 미사일을 사용해 적의 포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무기체계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상에서는 시위즈가 있고 지상에서는 아이엄돔이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엄돔은 실제 로켓을 요격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크게 유명해졌습니다. 아이언돔은 팔레스타인의 무장세력인 하마스의 까삼 로켓 공격으로부터 영토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된 대공 미사일입니다. 약 70km의 유효사거리를 가졌고 4에서 40km의 저고도에서 로켓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보여준 성능이 출중해 우리나라에서도 아이언돔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세가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아이언돔을 도입하는 대신 국산 기술력을 통해 새로운 체계 개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LAMD입니다. 우리 군이 자체 개발로 전향하게 된 이유는 아이엄돔의 성능이 우리의 요구사항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마스가 사용하는 까삼 로켓은 급조 무기인데다가 구경도 60mm에서 최대 170mm에 불과해 240mm 이상의 대규모 방사포를 상대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사용하기엔 그 성능이 너무 낮았던 것인데요. 그래서 비싸고 도입이 오래 걸리더라도 LAMD를 훨씬 고성능으로 개발해 우리 환경에 맞는 CRM을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LAMD는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아이언돔을 훨씬 뛰어넘는 고성능의 미사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CRM 이외에도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다층 방공망의 확립을 추진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고고도 방공을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LSM입니다. LSM은 고도가 40에서 100km에 달하는 긴 사정거리를 갖고 있는데요. 게다가 마하 8.8의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 미사일입니다. 아직까지 사드보다는 조금 부족한 성능이지만 동시에 개발을 추진 중인 LSM-2가 개발되면 사드를 완전히 뛰어넘는 고성능의 방공무기 체계가 될 예정입니다. LSM-2의 요격 고도는 최대 150km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사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방공망 구축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말 단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도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M-SAM 블록2, 일명 천궁2입니다. 천궁2는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우는데요. 천궁2는 최대 상승고도 20km, 유효사거리 50km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최대 속도 마하 5 이상의 고속비행체를 미사일로 직접 요격하는 HTK 방식을 채용한 고성능 요격 무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중고도 미사일 요격의 핵심으로 기능 중인 최근에는 UAE의 4조 1천억 원어치가 수출되면서 성능과 수출까지 모두 잡은 명품 미사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느낀 국방부가 더 대단한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천궁3입니다. 현재까지 천궁3는 구체적으로 스펙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천궁3가 LSM의 최소 고도인 40km를 보충해줄 것이라고 분석 중인데요. 천궁3는 천궁2가 커버할 수 없는 고도 20에서 40km의 영역을 메워준다면 대한민국의 방공망이 더 완벽해지는 다층 방공망의 최종형이 구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고슴도치처럼 촘촘한 방어망을 세우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한국은 미래전쟁 환경에 대비한 무기도 개발 중인데요. 바로 드론과 무인기를 요격할 레이저 대공무기입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도 LSM과 LAMD와 같은 2월 23일 성능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20kW의 출력으로 3km 이내에 드론과 무인기를 요격해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미사일 고도와 더불어 레이저 무기 체계도 점차 개량을 통해 출력과 파괴력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의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 추세를 볼 때 한국은 2023년에 실제 무기가 배치되면 미국의 목표치인 약 50에서 100kW와 큰 격차가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장국은 다양한 방공무기 체계를 동시에 개발해 방공망을 여러 겹으로 겹쳐 튼튼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으로 불릴 만큼 정밀 유도 무기와 로켓으로 개전 초기 적 핵심 거점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파괴시키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버튼 하나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과 로켓은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거만하고 침략 야욕을 숨기지 않는 나쁜 이웃을 상대로 한반도를 수호하는데요. 이번에 시험에 성공한 무기들과 새로 개발된 무기가 배치 완료되는 2030년이 되면 더 이상 중국과 북한은 한국에게 도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방공무기 개발이 완료되면 그동안 방공무기가 없어 주변국들이 우리 영토를 침범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예전 모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이제는 더욱 강력한 대공방공망으로 적성국들이 우리 영토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과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